지난 2일 저녁 6시 서울역 앞 도동에 있는 4층 콘크리트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건물 뒤에 있는 14세대의 판자집이 파묻혀 14명이 깔려죽고 37명의 주은 경상자를 낸 참변이 일어났습니다. 무너진 이 빌딩은 5년 전에 무허가 건축업자에게 맡겨서 3층 목조 건물 허가를 얻어가지고 4층 콘크리트 빌딩으로 무리하게 지은 것인데 사고 보름 전부터 지하실을 파고 담벽을 허는 등 위험한 수리공사를 하다가 옥상이 내려앉으면서 빌딩의 3분의 2가량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옳지 못한 공사와 위헌 건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버려둔 사실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촉구되고 있습니다.